고맙기다. 내가 자풀을 어디다 넣었었지? 자풀? 어, 아니야, 내 곡괭이. 자풀. 내 풀. 풀무더기 내가 어디다 놨지? 풀무더기. 내가 물건을 어디다 놓는지 모르겠어. 풀무더기. 왼쪽 아래? 여기? 아, 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배가 고파지면 파를 먹으면 돼요. 인간적으로. 나라라. 2층은 애기방이요, 애기방. 이게 3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여기 애기, 제가 애기 침대 옆에 곰인형 놔뒀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애기가 울면, 이것도 쳐줄 수 있고. 따라란. 곰인형 치곤 좀 크긴 하지만. 자, 여기서 일단은 봄 전설 위치가 어디였지? 봄 전설 위치가 레아네 집 밑에 호수였나? 거기 가서 전설 물고기를 한번. 아, 나 근데 전설 물고기 낚았는데. 봄은 별로 할 게 없는데 지금은. 아, 맞아. 비 오는 날 가야 될 거예요. 이런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해줄 게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다 끝냈다 싶으면은 무조건 비밀 숲으로 가서 단단한 나무를 모아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모아주세요, 요거. 포켓몬도 해야지. 저번에 제가 1세대, 2세대를 했고 이제 3세대를 한번. 제가 또 포자랄 아닙니까? 포자랄, 그죠? 포자랄 BJ. 내가 망할 놈의 스타팅을 치코리타로 해서 정작 치코리타 3번 꺼냈나? 뭐 별로 꺼내지도 못하고 엔딩을 봤던 포켓몬스터 금버전. 다음 스타팅은 죽어도 치코리타 안 합니다. 내가 미쳤다고 그 말을 믿어서. 무슨 여러분들이 말할 때 채팅할 때는 리자몽보다 치코리타가 더 셀 것 같이 얘기하더니 그냥 풀떼기였어, 풀떼기. 야돈이 제일 좋아요, 관량님. 조용히 하세요. 맞아, 타는 쓰레기라고. 좋아, 이렇게 하고 또 통발 가야겠죠, 오늘? 나 아까 통발 갔니? 통발은 아까 갔었지? 그러면은 내가 또 할 게 있는데. 이제는 슬슬 돈이 있기 때문에 유흥을 즐겨도 됩니다. 다음날부터는 좀 유흥을 즐겨야겠는데? 원래 돈을 굴려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바꾸자. 오늘은 일찍 자고 일단 정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아니, 일단 오늘은 자. 일찍 잔다, 오늘. 내일 중요한 일과가 있어. 아니, 버킹 잡초들이 자라서 피해를 줬대. 뭔 소리야? 잡초들이 자라서 농장에 피해를 줬대. 안 돼. 어디? 작물에만 손대지 마. 아, 여기는 뭐 괜찮아요, 여긴. 작물에만 손대지 마.
굿, 굿, 굿. 별거 없네요. 여기 위에 파인 거? 이 정도는 뭐. 어차피 이것들은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격가지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물 주기.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이지. 근데 이거 지금 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일단 컬리플라워를 똥똥. 바닷가에 통발 확인하고 오늘 좀 이동을 할게요. 만둣국이 먹고 싶다. 제 유튜브에 보시면 떡만둣국 공략이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기 및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기다. 자, 이거를 이제 캐야 돼요. 쓰레기가 나왔네, 쓰레기. 이거 솔직히 별로 할 필요도 없는데. 냉장고도 다 차가고. 지렁이도 간만에 캐볼까요? 추석파리로? 이런 거 뭐 서민들이나 캐는 거지만 한번 캐보겠습니다. 번들 아직 안 넣었어요. 번들도 해야 되는데 일단 재료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만들죠. 아니야, 쓰레기 두 개밖에 안 나왔어. 좋아. 랍스터 버터구이에요. 랍스터 맛있겠다. 근데 게나 랍스터나 가재 막 이런 거는 가격에 비해서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기도 귀찮고 좀 약간 비경 불경제야 내가 생각하기엔. 막상 먹을 거 드럽게 없는데 돈만 비싸고. 삽엽충을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지. 일단 이거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거 어차피 중복돼서 쓸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 버릴게요 그냥. 랍스터보다 보신탕. 이 아줌마 지각이네. 어제 술 먹었나? 이 아줌마 10시 출근인데 내가 본다 지금. 봐봐, 늦었어. 지각이야. 여기까지 도착할 때 10시여야 되는데 이 아줌마 뻔뻔한 얼굴로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서겠지? 그래 뭐 괜찮아. 일단 사막에 갑니다. 아, 회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 난 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될라나 모르겠지만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드디어 여유가 좀 생겼기 때문에 문 열어. 바운서 못 들어가네 아직. 이거 이벤트 켜야지 들어갈 수 있나 본데. 일단 나는 스타브루츠라는 걸 좀 사놔야 되는데 이게 여름에 대박입니다. 여름에 이거를 좀 많이 사야 되는데. 마스터키가 뭐예요? 마스터키 저기 도박장인데 못 들어가네요 지금. 이거 좀 많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지금 아니 뭐 지금 쓸 필요 없지. 정동석은 이제 대장간에서 저걸 치면 특수한 광석이나 광석이나 뭐 이제 아이템들이 나와요 랜덤 확률로.
그러니까 이거 퀘스트 어디서 깨요? 도박 퀘스트? 나 이거는 잘 몰라. 나는 도박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일단 내가 그 아래, 아 저 왼쪽에 길이 있다고요? 아 그래? 가볼까? 오케이. 여기 여기. 뭐 여기 처음 본다. 아 터널 안에 배터리? 배터리 가져와야겠네 그러면. 배터리를 가지러. 배터리 몇 개 넣어야 돼요? 배터리 몇 개 들어가요 저기? 한 개? 배터리 썩어 넘치지. 나의 배터리는 굉장히 많다. 는 어딨니? 여기 있군. 안 맞네. 아홉 개밖에 없네. 일단 배터리 한 개 빼두고. 좋아. 때가 왔다. 따라래. 자 여기죠 여기. 아니 크랜베리 왜 먹어? 잠시만 배터리 넣어. 배터리 이거 뭐 지나가는데? 뭐야 이거. 따라라라. 가운데? 가운데 전등에 오브젝트가 있어요? 아 이거? 그렇군. 너의 첫 번째 임무다. 무지개 조개 껍질을 기차역에 가져와 상자 안에 넣어둬라. 이 새끼 보소. 무지개 조개 껍질 있나? 아마 웬만한 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무지개 조개 껍질. 오케이. 있음 있음. 일단 다 저장은 해뒀어요. 난 없는 게 없지. 즐 이거죠? 하필이면 한 개의 금이네. 엄청 크다. 1년차 여름에 다 갖다 놨죠? 제가 이미 2년차 퀘스트를 위해서. 따란. 상자가 어디 있다는 거지? 기차역에 가져와서 상자 안에 넣어라. 기차역에 상자가 있었어? 딴따란. 기차역에 상자. 아 맞다 기차역 어디지? 그 기차.. 아 기차 가본 적이 없어. 그 기차 약간 위쪽에 있을 텐데. 기차역이 여기구나. 온천인데 여긴. 온천. 온천 위가 기차역인가? 가보죠 가보죠. 좋아 온천 뒤로 가자. 어? 헤일리. 이 말에 내 마음에 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해변. 뭐 말 안 해도 알죠? 그죠? 뭐 말 안 해도 뭐 딱 느낌이 오네요. 오 하나 올랐다. 이제 아홉 개. 이제 아홉 개네. 아홉 개. 좋아. 일단은 온천 가야 돼. 딴 딴. 그니까 나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한지가 너무 오래돼서. 디미트리 집 뒤쪽에 온천 있었지? 여기
여기다. 여기 상자가 어디 있니? 기차역의 상자. 이거? 이거겠죠? 천장에서 쪽지가 떨어졌다. 천장에 냉장고 안에 10개의 비트를 넣었더라. 이 새끼 촌장님이네. 야 이거 시키는 거 촌장 아니야 이 새끼. 누군가 했네. 뭘 졸라 멋있게 말한 거야. 촌장 집 냉장고에 비트 넣으라면 촌장님이네 이거. 이런 미친 촌장이. 어 이거 비트 이거 리크죠? 리크 비트가 아니고 비트 10개가 될라나 모르겠다. 비트가 그 동그란 거 갈색 그거였나? 과일이었나요 비트가? 없는 건가? 비트 비트 사망에서 가을에 파는 작물이라고? 그 볼링공처럼 생긴 거 그게 비트 아닌가? 없나? 없나 없나 본데? 비트 그럼 코코넛 비트가 있을 거야. 그럼 비트가 어떻게 생겼지? 기다려봐. 기억이 안 나네. 비트 온실은 없어요 지금 저. 드랍 더 비트 부숴버린다. 에이 없는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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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해. 가을 해야 돼. 가을부터 도박하자. 안해. 좋아 그러면은 갑자기 할 게 없어졌어. 그렇다면 아 맞다 단단한 나무 딴따라란. 이게 초반보다 너무 많이 여유로워져서 예전만큼의 긴장감이 없단 말이지. 예전에는 진짜 거의 무슨 액션 게임 하듯이 했었는데 이제 진짜 힐링 게임이 돼버렸어요. 딴. 종. 이런 원래 열매도 여러분들 다 따야 됩니다. 저거 빨간색. 그니까 내가 안 따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제끼는 건 좀 안 좋아요. 다 따세요. 번들 재료는 제가 지금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한 번에 다 해버려야지. 나중에 번들 그 완료 목록을 좀 작성을 해서 약간 하루는 날 잡고 진짜 번들만 해야 돼. 그것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번들이. 너무 늘 게 많고 찾을 게 많고 막 이래가지고 메모장 같은 데다 좀 적어놓고 해야겠어. 결혼은 일단은 헨리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10개 10개 채워야죠 지금. 관량호 그거 보여주세요. 어떤 거예요? 아 도시계획도 그거 지금 없는데 그 이미지 파일에 있어가지고. 기다려봐 잠깐만. 일단은 보일라나 모르겠네. 이거예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찾아봐야 돼. 어디있었지 그게? 아 여깄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요게 제 차후 농장의 계획도입니다. 계획도
요걸 위해서 이제 나중에 지금 다 견적을 잡아서 배열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오케이. 시뮬레이터를 돌려서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러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할 게 없군. 이거 참 풍족해져도 할 게 없어서 문제군. 뭐 할까? 갈래님 진짜로 몇 살이세요? 저 20살이요. 맥주나 마시러 가야지. 예. 존님 반갑습니다. 아, 또 오늘 맥주 각이네요. 그죠? 맥주 하나 먹습니다. 스파게리를 안주로. 또 열심히 일한 자 또 이제. 따란. 아, 좋구만. 알딸딸하니 좋구만. 주점에서 게임이나 해볼까? 하긴 뭐 이것도 맨날 일하느라고 안 해봤는데. 여기 아케이드 게임도 있거든요. 아, 이거 그때 그거 했던 거죠? 뭐야, 그 누구냐, 에비게이라고 했던 약간 막 아이작 비슷한 게임. 이거 뭐 별거 있습니까? 따라라 짜라라. 한숨에 최고 기록을 세워주지. 멀티플샷? 이거 핵폭탄임? 뭐야 저 해골. 에, 이건 뭐야. 오, 핵폭탄. 내가 진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먹은 것 같은데 지금. 메크리 석양이 진다. 따라라. 거의 뭐 무빙은 뭐 따따란 따라라 따따라. 야, 너무 쉬운데 이거? 총알 개수 제한. 아 맞아, 3개짜리 제한 있는 것 같아. 이거 한 발짜리는 없어요. 한 발짜리는 없고. 이거 뭐지? 저거 뭐임? 무슨 제트 비슷한 거 나왔는데? 뭐야? 순간이동? 순간이동?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안 죽으면 계속 가는 거 아니야? 나 나가고 싶어. 깨게 해줘. 안 돼. 뭐가 달라? 그냥 울타리만 있는 거잖아. 안 해. 재미없는 게임군. 이거 뭐지? 주니모 카트.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좀 신박한데? 또 이런 거. 점프를 잘 떼서 장애물에 걸리지 않는 그런 게임이겠지. 점프 컨트롤의 신인 제갈량의 앞에서는 이런 게임. 준비 운동이에요. 나래. 이거 앞으로 가는 건 제가 가는 게 아니고 저절로 가지네요. 으옷! 괜찮다. 미리 뛰어야겠군. 요즘. 따라라, 딴딴. 아니? 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제대로 합니다. 너무 일부러 했네요, 제가. 봐봐, 깼잖아요. 어, 그럼, 그럼. 바로 깼잖아. 2세이지. 되게 귀엽다. 어,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이거 좀 난이도가 높다. 야, 이거 좀. 이거 점프도 조절을 못해요, 지금 제가. 괜찮아, 난 그래도 깼나. 지엽! 점프 정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렇지. 모서리! 뛰어라! 여기! 여기!
여기 바로. 좋아, 감 잡았어. 이런 거는 한번. 아니 안 돼 안 돼, 목숨이 없다. 아 야 이거 너무 무잡이잖아. 잠깐. 좋아, 저 일단 냈습니다. 아 뭐 근데 그냥 다 깨는데 뭐. 여기 속도가 더 빨라졌다, 카트가. 야 이거 잠깐만. 야 어? 어? 야 이거 너무 빠르잖아. 잠시만. 좋아 좋아 좋아, 용암이 흐르네 막. 하 뭐 이런 걸 가지고 자식들이 컨트롤이라고. 좋아, 여기 걸치고 뛰고 뛰. 아! 안 돼! 뛰어라! 아, 야, 자, 괜찮아, 괜찮아. 아직 목숨 두 개 남았어, 지금. 됐어, 깼음. 너무 쉬운데? 이거 끝판이 있나? 뭐야, 더 느려졌어. 더 느려졌어. 아, 뭐야? 아니, 구멍이? 안 해, 안 해. 재미없어. 당구 쳐. 조자콜라를 75g에 구입? 미쳤어요? 사기를 치시네. 이거 쓰레기통만 뒤져도 나오는 콜라인데 75골드? 안해. 밤이나 자야지. 딴딴따딴. 좋아, 자겠습니다. 녀석 튼튼하게 자랐군.